왓징어 게임에 오신 VIP 분들에게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프론트맨 마론트맨입니다. 그럼 오늘 이 게임을 도울 오징어 군단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와징어 게임에 도움을 주실 와징어 군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게임 참가자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빚쟁이부터 데리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빚쟁이로 말할 것 같으면 빚을 4,500만원 다 갚고 나서도 그 달콤한 빚맛을 잊지 못해서 지차 사겠다고 900만원을 또 빌린 900만 김은별입니다. 다음 참가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 얘도 차 관련인데 지차 수리비 좀 많이 깨져가지고 돈을 빌린 원호구입니다. 300만이라 불리죠. 그럼 다음 빚쟁이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20만원. 각종 방송 장비와 또 이것저것 기타 등등 총 320만원을 빌린 밤 양갱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빚쟁이를 불러주십시오. 300만. 320만. 둘이 잡아와주세요. 저항하는 것 같으니까. 손 빼! 1300만! 혼자만 숫자 자리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미짱. 여긴 1300만이라고 안 부르고 미미짱이라고 부르나? 현재 다들 개인 사업자가 있는 개인 방송자로서 영리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은 4인 이상의 허가가 되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2차를 맞은 사람 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이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허술한데요? 이거 맞냐? 진행요원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이 손들어 드십시오. 오늘 진행을 맡은 어떤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꼭 웃어야겠습니다. 저쪽이 왜 웃어? 진행요원 2?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승자에게는 제가 많은 걸 해드릴 순 없지만 빚에서 약 100만원을 삭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이요? 현금을 주시면 안 되군요? 아니 씨발! 아니 야 천만 정도 가져! 야 여기서 100 가봐야 1200인데 씨발 형 왜! 아니 씨발! 아 게임을 하게 만들어야지. 나 이거 안 해도 되고 100이니까 1300인데 아니 씨발! 뭐 했어! 야 100을 가봐야 1200이야! 기름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본 와징어 진행요원은 졸라 무게있고 멋있고 그거 아니야? 이미 충분히 멋이 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진행요원 1? 혹시 의자 없습니까? 야 근데 이분 누구셔? 아 그것만 말해. 내가 때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아 여기서는 모두 통용이 됩니다. 하지만 저분들은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무기 뭐 씨. 건방진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진행요원 2 한발 쏴주시죠. 너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100만원의 빚 탕감,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에는 스파이도 한 명 숨겨놨습니다. 여러분은 그 스파이를 찾는 것도 임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 특성상 무궁화꽃이 피었다는 게임을 하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참을 합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원님,
제가 없는 동안 이곳의 보안을 확실히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냥 오면 팍. 혹시 누구야? 혹시 여기 전 우승자 정혜환 씨라고 아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오겠습니다. 보다. 그거밖에 보고 싶지가 않은데. 끊어서 미안합니다. 와, 바이자미. 지금부터 무궁화 꽃이 피어. 말 똑바로 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해보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다. 무궁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대거 탈락이 일어났구만. 진짜 못생겼었어요. 나도 알아. 진행요원 안 웃은 사람이 있었는가? 제가 안 웃었습니다. 아이 아니냐고 웃었어. 다음 게임도 진행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화장실 좀 또 갔다 오겠습니다. 뭐요? 할아버지가 오프화이트리고. 그러니까 할 거면 똑바로 하라고. 아니 너 뭐야? 나 좀 풀어줄래? 아니 너 뭐? 당신 누구야? 진짜 존나 상해다 진짜. 아, 넷플릭스에서 항의 전화 온 거 아니야? 아 근데 저도 사실 왜 오라운지 모르죠. 여기 이거 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불렀어요. 아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야구 터져. 게임을 속행합니다. 야 프론트맨 죽이라고. 눈이 없어요? 미친이냐고 봤냐? 아니 오면서 봤잖아요. 여기 왜 훑어보냐고요. 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의심스럽군. 모니터링을 한 결과 300번과 진행요원 1위 웃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냐고요. 둘은 1점씩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 게임입니다. 지금 모양들 동그라미 우산 세모 톱니바퀴 네모가 있습니다. 자 각자 원하는 걸 선착순으로 말씀해주세요. 세모! 동그라미! 세모 맞았어. 나 세모! 톱니바퀴 자동으로 아까 계셨던 할아버지께서 하시게 됐고 싸가지가 없군요. 동방예지국에서. 자 지금부터 달고나 게임을 진행할 건데 아쉽게도 달고나는 지금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인해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종이 오리기로 비슷하게 게임을 유사하게 바꿔서 진행하도록 비슷한데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깐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눈 뜨래! 우선! 동그라미 누구였지? 동그라미 모양대로 자르면 되겠어. 우산을 먼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모 누구였죠? 이거 왜 세모인데? 얘 뭔데? 코난에 나오는 세모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다음 네모 누구였지? 그럼 진행해주세요. 아이고 나는 톱니를 언제 더 자르지. 아 뭔데? 이 할배 양아치 미안해. 느껴요 무슨 아니 패티시 있어? 보형 패티시는 거 와일남 봐봐. 와일남 합격.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중간점검 아니 씨발 새끼. 나 다 했어. 아니 뭔 소리야. 아 증명사진이야. 증명사진이야. 했어. 다 했어. 탈락. 왜? 아 증명. 인정. 이런 건 자세히 봐야 돼. 어딘가 찢어질지도 모른다고. 스트리머죠?
어? 어? 그거 좀 치지. 아니! 이 양아치 아니냐고! 300만 달라. 제가 400만이에요. 아,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번 게임에서 틀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지? 진행 요원이! 제가 해냈습니다. 멋있구만. 잠깐 다들 눈 좀 감아볼까? 불 좀 꺼주세요. 와 진짜 아무도 안 보인다. 불을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밟다 합니다. 와 대박. 와 진짜 마법 같다. 미쳤다. 여러분 안 자, 두 번째 게임까지 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룻밤에 쉬는 시간을 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진행 요원들의 뜻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00번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 왜? 아씨! 맞아 나갈래. 지금부터 카카오톡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마피아 게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마피아 게임이란 오픈카톡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입니다. 익명으로 인원들이 들어와서 서로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면은 패배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서로 사칭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가 누군지 고든고추부터 소개해주세요. 고든고추는 원오그입니다. 다음 딸기공주 미미 소개해주세요. 원우구 반갑습니다. 다들 미미짱 닉으로 와서 원우를 사칭하는군요. 다음 사시 미미짱 원호입니다. 국가고님 한결 난곳 오프님 좋습니다. 900만님 지금부터 불러드린 순서대로 자신의 타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야 다음은 한 명씩 음성 녹음으로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사시미미빵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곤니찌와. 김은별 씨가 뭐하냐? 김은별. 말하다 말 진짜. 누가 누군지 알 것 같다면 저에게 겐톡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틀리시 일방적으로 틀린 분의 힌트를 제가 여기서 풀겠습니다. 자 사시미미빵 정혜영씨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정답이라 탈락입니다. 나가주세요. 담양갱 나가주세요. 김은별, 김민수 나가주세요. 은별아, 꺼져. 아니 원우가 1등. 야 원우가 뭔데? 원우가 저거야? 집 가고 싶다? 어. 아니 은별이 목소리인데? 야 저거 오면 시켜봐 이거 확인하자. 와 존나 잘했다. 자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공주 미미는 리얼 딸기공주 미미였고요. 난곳 F는 김은별, 집 가고 싶다 진짜는 조원호. 진행요원 모두 데리고 들어와 주세요. 야야야 어떻게 한 거야? 난 이거 오는 거 알았어. 아니 너무 부끄러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해봐봐. 아니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주목받을 줄 몰랐는데? 저는 이번 게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대사도 좋았습니다. 와나 나 마이크 고장 난 것 같아. 두 라이크 헬스? 컴온. 좋은 시간 뭐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요 아까 스키 때 스키